설명드렸고, 보이스 체인저는 뭐 여기서 직접 바로 할 수 있는데요. 손님 휴대폰이 어디 갔을까요? 내 휴대폰 어디 갔는지? 여기지 않아요. 아 참. 미치겠다. 아, 휴대폰 지금 촬영하느라고 걸쳐놓고 휴대폰 찾아. 아이고 정말로. 예, 지금 뭐 소개하려고 그랬지? 오토랩 말고? 에비보? 아, 보이스 체인저. 아, 음성 변조기. 앱 좀 시켜주세요. 음성 변조기 중에 요 앱이 아주 재미난 앱이에요. 왜냐면 얘는 소리를 그냥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줘요. 녹음하겠습니다. 이상한 거 아니다. 은주야 생일 축하해. 응? 늘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고. 응.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 테니까 작은 성의로 받아줘.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만드신 관계대명사 써는데 좀 있죠. 실감. 좋은 인간 속에 같은 명사 있어.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. 사랑이면 후후줌. 사람 아니면 위쭈위쭈위쭈.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. 라라. 이렇게 녹음을 하고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. 그 중에 헬륨이 웃겨요.